전국의 전세버스 사업체와 차량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근무하는 A씨가 회사 간부들의 수억대의 횡령, 불법행위, 부정부패 등을 감사실에 폭로하자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전 직장 동료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조직 내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최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A씨가 제기한 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와 A씨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시정 지시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산업조합연합회는 노동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제보를 받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개인 카드를 이용을 해서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이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해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이제 결제하고 바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영수증을 상납을 해요, 상사들한테. 그럼 상사들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업무 추진했다고 이제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해서 이제 횡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수년간 그런 행위를 이제 지지받아서 해왔고, 그럼 이제 피해 이용을 된, 이제 현금을 주면 수시로 가서 이제 출력 소재 주유소에서 상품권을 이제 수백만 원어치 사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상품권 추적이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골이니까 영수증을 한 300만 원, 200만 원을 사면 300만 원어치 주고, 그럼 그 영수증을 다 갖다가 이제 주면 이제 상사들은 그걸로 또 증빙서류로 해서 또 돈을 빼내는 겁니다. 예. 2010년 3월 전세버스 연합회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당시 새로운 B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A씨는 B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전담해야 했고 사무직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했습니다. 회사 소재지인 서울 남영동에서 B전 회장의 거주지인 경북 상주를 오가며 운전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전무이사와 기획관리부장 등의 술자리에도 불려가 대리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A씨의 개인 신용카드를 차용해 호텔비, 유흥주점, 식대, 헬스기구 구입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사용 대금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카드값으로 갚았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만들어 오게 지시했고, 이 허위 영수증으로 업무 추진 증빙 자료로 사용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정상받아 A씨의 카드 대금을 변제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신용카드 발급 회사 다니는 불륜녀를 A씨에게 소개해 수십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수년간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전무가 가장 를 이제 불법 행위를 제일 많이 지시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불륜녀를 통해서 카드를 계속 발급받게 하고 그 카드를 자기가 차용해서 개인 용도로 써왔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장 정도가 됐답니다, 카드가. 그래서 그 카드를 다 이 상사들이 차용해서 자기네들 개인 용도로 이제 다 나가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불륜녀하고 모텔비, 뭐 술값, 심지어는 뭐 헬스기구 이런 것도 구입하고 그래요. 이외에도 이들은 회사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고 매주 수백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친분이 두터운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하게 했습니다. A씨는 주유 상품권을 수년간 1억 원 이상 구매해 전달했고, 가짜 영수증을 갖다 주면 상사들은 그것을 증빙서류로 만들어 돈을 빼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상사들로부터 범죄를 강요받으며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18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일지 형식으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8년 말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행한 불법 행위를 당시 감사실장에게 제보했고 2019년 7월 감사실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신이 행한 범죄를 자백하고 내부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의 내부고발 이후 B 회장과 C 인사총무팀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A씨를 운전기사 업무를 배제하고 사무보조 업무만 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인사총무팀장을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2023년 1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인사총무팀장을 징계하고 보직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씨는 사무직 직원이 아니고 기능직 운전기사로 채용이 된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에 일부 사무직 직원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네네.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대법원 판결에 네네. 그 사람은 본인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나 이 직원이 운전직 기능직 운전기사로서 네. 운전이 하지 않을 때 보조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근데 노동청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은 네. 이분은 이제 앞으로는 운전할 저기가 없는 건가요? 지금 뭐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운전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운전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운전할 이제 임원의 차라든지 네네. 이런 게 없어서 운전을 안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A씨는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행한 불법 행위를 감사실장에게 제보한 것이 문제가 돼 주 업무인 운전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보조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한 것이고 인사총무팀장은 A씨가 민사소송한 건에 대해 A씨는 운전이 본인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사무직 업무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보조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고 소속물이 동일해야 하고 시적 범위가 같아야 하는데 노동청의 판단과 대법의 판결에서는 이 부분들이 달라 기판력이 닿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민사소송은 두 명의 당사자 간의 문제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은 이와 별개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갑질 신고를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 신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처분했다는 거는 노동청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거는 갑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건데 갑질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방노동청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2005년 당시 연합회장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 감사실장은 2015년 자체 감사기간 중 피감부서 여직원과 잠자리를 하고 여직원을 위한 편파적인 감사와 진행 등으로 감사인의 직무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지역의 한 보상팀장은 술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받았지만 정직 처분으로 계속 근무를 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연합회장, 전무이사, 기획관리부장 등이 대구지검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 또 벌금 350만 원 등을 확정받았습니다. 부정 채용권도 있습니다. 한 지역의 간부들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입사지원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가 국토부 감사실로부터 적발돼 전주지법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변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도 지역 지부장의 자식을 부정 채용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고 공제 이사장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 간부는 2022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의 민간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 규정의 그런 그 징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징계에 대한 처분이 징계제 처분이라든지 징계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사실 그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기업처럼 민간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연합회에 나와 있는 어떤 비위 행위라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회사 내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면서 해당 사람들을 직위 해제라든지 아니면 현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관광버스라 불리는 전국의 전세버스는 1,500개 전세버스 사업체와 4만여 대 전세버스 차량이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크게 전세버스업의 법령, 제도 개선 사업을 하는 연합회와 전세버스 차량의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사업을 전담하는 공제조합으로 나눠집니다. 연합회의 직원은 두세 명이고 연간 수입은 10억 원 정도. 공제조합은 150여 명 직원의 연간 800억 원의 보험료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자금이 이곳을 거쳐 여러 사업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3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고 경영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대국민 피해 보상을 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국가시책의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전세버스 사업 제도 개선과 전세버스 사고 예방, 안전대책 수립, 대국민의 적극적 피해보상 등 본연의 기능 등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협회를 운영함은 물론이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 및 임원개선 명령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틈만 되면